산양죽, 산약죽, 산호죽, 서여죽이라고 합니다. 마의 뿌리를 갈아서 꿀을 넣고 끓인 죽이고요. 덩이 뿌리를 한방에서는 산약이라고 하며 식용, 약용, 강장, 강정, 지사제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산약죽, 산호죽, 서여죽이라고도 합니다. 문헌 자료 조선왕조실록 저자미상 15세기에서 19세기 생마죽 서여죽이라고 하고요. 살림경제 홍만선 18세기 산호죽, 임원십육지 서유구 1835년경 마죽 산호죽방, 오 승정원 일기 승정원 19세기 산약죽, 6 박해통구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서여죽법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1 조선왕조실록 약어 차시 자물 조섭 직후 우 점심 겸이삼 선구 밀수 조진 번열 본권 지시 가생맥산 사당여 다합진 자락죽자 보영위 제열치갈 생서여죽 보익권기 병의 빈진 번영문 만약 지금 잠시라도 조섭을 소홀히 하신다면 뒷근심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삼선고와 꿀물을 함께 드시고 번열이 오르거나 피곤하실 때는 생맥산에 사탕을 가미하여 차처럼 마시고 또 우유는 기혈을 보양하여 열과 갈증을 없애며 마죽은 원기를 돕는 것이니 이를 모두 자주 드소서 해서 이 조선왕조실록에 생마즙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네. 문헌자료 2 살림경제 산후죽 즉산서 산생차거 거피 어석상 혹신화상 새마연이 이압 밀이시 우효일종 엄한화상 동초령 극열 불극열 칡랄후 내투백 죽일완중 교균식 보감신은 신은 무우유 번역문 마는 산서라고도 불리며 산에서 난 것이 좋다. 마죽은 돌이나 새 기어장으로 마의 껍질을 벗겨 군죽이 되게 곱게 간것 이홉에 꿀두 수저 우유 한 종지를 넣고 뭉근한 불로 같이 볶아 뜨겁게 한다. 아주 뜨겁게 하지 않으면 목이 맵다. 그것을 흰죽 한 사발에 고루 타서 먹는다. 쉬는 지에는 우주가 빠졌다. 동의보감은 쉬는 지. 조리법 1. 마 껍질을 벗겨 곤죽이 되게 곱게 간다. 2. 마간곳 이홉에 꿀두 수저 우유 한 종지를 넣고 뭉근한 불로 같이 볶는다. 3. 이를 흰죽 한 사발에 고루 타서 먹는다. 입니다. 문헌자료 3 임원십육지 원문 산후죽산약 산생자가 거피 어석상후 신화상세 마녀 이합 밀이비 안 일본유 우유이종 엄한화 상동 초령 극렬 불국열칡랄후 내토백주 일완중 교훈식 구선신은서 번역문 산호는 산약이다. 산에서 자란 것이 제일 좋다. 산약을 껍질을 벗기고 돌 위에나 혹은 새 기와 위에서 걸쭉하게 곱게 간것두 호배 꿀두 숟가락. 어떤 판본에는 우유 두 종을 넣는다고 되어 있다. 을 넣어 함께 약한 불에서 볶아 온전히 익힌 다음 온전히 익히지 않으면 목구멍이 아리다.
흰죽 한 사발 속에 넣어 골고루 섞어서 먹는다. 구선 신은서에 나와 있고요. 조리법 1. 산약의 껍질을 벗긴다. 2. 돌이나 새끼와 위에 산약을 놓고 걸쭉하게 곱게 갈아 넣는다. 3. 갈은 산약 두 옵에 꿀 두 숟가락을 넣어 약한 불에서 볶아 온전히 익힌다. 4. 흰죽 한 사발에 볶은 산약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입니다. 문헌자료 4. 임원 16집 원문. 산약죽도 괄걸피 이수침지 300반 말수 허위 수중경숙 세정거연 음건혹백원 도라위분 백밀수자지 옹이잡지 번역문. 산약을 죽도로 껍질을 벗기고 물에 담그고 불에 소량의 벽방가루를 넣어 하룻밤이 지나면 깨끗이 씻어 점액을 없애고 음지에서 말리거나 화로에서 말려 빠 체에 쳐서 가루를 만들어 흰 꿀물을 넣어 죽을 쓴다. 옹이 잡지. 조리법 1. 죽도로 산약의 껍질을 벗긴다. 2. 물에 소량의 백방가루를 넣고 하룻밤 동안 산약을 담근 후 깨끗이 씻어 점액을 없앤다. 3. 음지나 화로에서 산약을 말린 후 빠 체에 쳐서 가루로 만든다. 4. 산약가루에 흰 꿀물을 넣어 죽을 씁니다. 조리기기는 죽도입니다. 문헌자료 5. 승정원 일기 원문. 시약정쾌활 복문화의 관지교 차인 작석문안비답 위약물진 어우진의 하주지교 차필 중기극허 열기우성 유차폭주지후야 의이산약죽 임남이 초말 승냉이진 이탕약지 경관야래증후 상의이계 감계 답왈의계 번역문. 시약청이 아뢰기를 삼가 의관에게 내리 하교를 들었습니다. 또 어제 저녁 문안으로 인한 비답의 약물을 복용한 뒤에 모두 아래로 쏟아냈다고 하교하셨습니다. 이는 필시 중기가 매우 허하고 열기가 또 성하여 이처럼 폭주하는 증세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땅히 산약죽에 볶은 찹쌀가루를 넣고 얼음을 띄워 올리고 탕약은 다시 밤사이의 증후를 살피고 나서 상의하여 아뢰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그래서 여기에 산약죽에 또 나옵니다. 문헌정보 6. 박해통고 원문. 생산자가 거피륜 석상 세미연이 이한밀 이시우유 일종자 무역가야 어마나 상극숙 불국 숙칙 랄후 네토백숙 일완중 교군 곡균식 심노인윤 폐익기 우자죽 동년 자숙법 번역문. 많은 산에서 자란 것이 좋다. 껍질은 돌 위에서 치대어 벗기고 진흙처럼 부드럽고 차지게 가른 것 두 옥과 꿀 두 숟가락 소젓 한 종지 없어도 보방함. 이 세 가지를 느슨한 불에서 익힌다. 만약 푹 익히지 않으면 목구멍이 얼얼해진다. 거기에 또 흰죽 한 사발을 넣어 잘 섞은 다음 식용한다. 노인들이 폐를 윤택하게 하고 원기를 보하는데 아주 좋다. 그리고 연자죽을 쓰는 것처럼 서여죽을 쏘아도 된다. 조리법 1. 많은 산에서 자생하는 산마 두옥을 차지게 갈아 놓는다. 2. 갈아 놓은 갈은 마에 꿀 두 숟가락과 우유 한 종발을 넣고 약한 불에서 푹 끓인다. 3. 마죽에 흰죽 한 사발을 넣고 잘 섞는다. 입니다.